LG전자가 이달 31일 모바일 MC 사업본부를 전면 철수하는 가운데 4월부터 진행해온 MC 사업본부 소속의 인력 재배치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3천 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이 본사와 자회사로 이동한 가운데 별다른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 인력 재편을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82%에 달하는 2,700명은 LG전자 내에 재배치됐으며 LG에너지솔루션의 300명, 그 외에 LG유플러스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과 LX세미콘 등 이곳에 나머지 300명이 배치됐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퇴사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이 사내 또는 계열사 배치를 희망했다며 이번 사업 재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핵심 사업과 미래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